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와,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지금 점심 12시 47분이고요 오늘 원래는 엑스파일을 해야 되는데 디아블로3 사람이 모름지기 게임을 갑자기 하다가 접어버리니까요 그냥 이 목마름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2012년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디아블로3 2012년도 이후인 2년여쯤 후 지나서 홈플러스에서 아주 저가의 매입으로 정품 CD를 사갖고 왔었는데요, 이걸 오랜만에 또 하려고 하니까 인지연기도 휴먼 계정이고 디아블로 블리자드 홈페이지 로그인도 휴먼 계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한 30여분 동안 디아블로 휴먼 계정 풀고 인증기 휴먼 계정 푸는 법을 진짜 막 아리바리 바둥바둥 하면서 겨우겨우 헤쳐나갔습니다. 사실은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2시부터 6시까지라는 기계 여자 음성만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찌어찌 해서 진짜 고군분투를 하면서 30여분에서 40분 동안을 그렇게 해서 디아블로를 일단 할 수 있게끔 풀었고요. 아직은 깔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방에 있는 컴퓨터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 컴퓨터였냐면은 전에는 디아블로3나 스타크래프트2를 돌릴 만큼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4, 5년 전쯤에 했으니까 디아블로3만 돌아갈 수만 있게끔 해달라고 동네 컴퓨터 수리점에 가가지고요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막 얼토당토하는 금액 주고 겨우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놨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모바일 게임조차도 그 PC에서 돌리지 못할 만큼 엄청 후달립니다. 이게 그래봤자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 이렇게 음성 녹음이나 아니면은 영상 제작 뭐 이런 거 밖에는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녹화를 한다든지 뭐 사진 작업을 한다든지 그게 전부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삶이 너무 녹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은사막 앱 모바일도 원래 PC로 해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 PC가 계속 튕기거나 렉이 걸려 멈춰버리는 게 일쑤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주로 모바일 게임 앱을 검은사막 앱을 주로 태블릿 겸 폰으로 주로 갤럭시탭 S2로 했었거든요. 제가 지난 2020년도 6월 정확히 18일에서 19일쯤에 검은사막 모바일 앱 관계자들과 혹은 그 유튜브를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그동안 검은사막 앱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고마움을 표하는 글을 좀 장문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왜냐면 여건이 안 됐으니까, 게임할 여건이 무슨 여건이었냐. 뭐 요즘 뭐 개발 PD 뭐 남창기 PD님의 그 만행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도 아니었고 저는 지금도 꾸준히 부지런히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태블릿도 이제 사양도 점점 후달리게 딸리고 하얀 그레이가 되어가고 있고 게임에 못 미칠 만큼 용량도 후달리고 배터리도 너무 과부하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1일 검사목 M 모바일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됐더라고요. 왜냐면은 스마트폰 겸 태블릿이 그에 못 미치게 후달렸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저도 남들 못지않게 검은사막을 접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검은사막을 접었다기보단 검은사막을 추억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송을 했었죠. 근데 사람이 이게 습관처럼 버릇처럼 자기도 모르게 아쉬운 마음에 다시 접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19일이었나? 그날 접속을 했어요. 19일 저녁에 접속을 했는데 밤 12시 자정이 지나자마자 전 어김없이 숙제를 했죠. 근데 보니까 여러분이 보십니까? 저 처음으로 그 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시면이죠. 참 웃기죠. 마지막이라고 글 남기고 난 다음날 밤 12시 자정쯤 넘어가서 다음 시즌 때 영롱한 황금시장을 먹은 거예요. 참 웃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정확히 2020년 6월 20일이었군요. 토요일 아침까지 자다 돌려놓고요. 그리고는 접속을 안 했고요. 모바일에 다운받아놓은 검은 사막 M 모바일 그 어플리케이션 조차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을 했냐, 진짜 할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가가지고 제가 주로 많이 갔었던 영화 리뷰나 혹은 가끔 가는 무선 이야기 해주는 채널들 같은데 혹은 제가 자주 가는 즐겨찾기한 구독한 채널들에 가가지고요, 엄청나게 진짜 과도하게 만큼 답글과 댓글을 무지막지하게 막 달고 있었죠. 되게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일단 검은 사막 앱 모바일을 접으니까 좋은 게 뭐였냐면요, 일단 잠을 푹 잘 수 있었어요. 진짜 그 게임을 하면서 숙제를 한다는 게 진짜 이게 노동,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었군요. 맨날 눈 충혈돼 있고 막 낮과 밤이 바뀔 만큼 힘들게 하고, 뭐 태블릿에 과열이 돼가지고 화면이 나가진 않을까 싶어서 손 선풍기를 심죠. 컴퓨터 팬 마냥 태블릿에다가 바람을 쐬어주고, 저는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말이죠. 아, 근데 마지막 남에 이렇게 태고 시장 아닌 치면 시장 받으니까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났을 때 다음날인가 됐을 때 우연찮게 검은 사막 모바일 M이랑 제가 아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에게 댓글과 혹은 검은 사막 모바일 펄어피스에서조차도 저라고는 명시는 안 해주셨는데 뭐 그런 그동안 고맙게 게임을 했습니다 이런 글귀가 올라온 걸 보니까 제가 남긴 그 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쪽들 말로는 뭐 나중에 검은 사막에 복귀하시거나 하실 일 있으시면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다시 오시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검은 사막 M 2년 6개월 동안 하면서요 진짜 후회 없이 진짜 새하얗게 불태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아, 그리고 오늘은 디아블로를 하게 될 첫 걸음을 열게 될 포문을 열게 될 날이고요. 오늘은 지금 막상 시작하면은 정확히 1시나 2시쯤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도 깔고 게임에 처음 시초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팝콘TV에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팝콘TV에서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영상을 실시간으로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24인 로테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이 컴퓨터가 딸려서 사양이 가뜩이나 이렇게 더운 날에는 컴퓨터가 퍼지진 않을까, 혹은 유튜브 업로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할 이 기회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매주 12시부터 17시까지 해요 여러분. 미학인 엑스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근데 이게 만약 디아블로3를 해서 방송을,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디아블로3 방송을 대략 한 1시간여 정도쯤 녹화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미학인 사건파일 X나 토요일에는 유노시네라고 하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대신 시간을 조정을 할까 합니다. 어제는 엊그저께 토요일에는 말이죠, 미지아의 조 스티븐 스필버그의 1977년작 영화 버전으로 된 걸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한국어 더빙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6.25 특집으로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이렇게 목금토군요. 목금토 3일 연장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한국어 더빙 버전을 방송을 팝콘TV에서 할 겁니다. 팝콘TV에 오시면요 여러분, 어떻게 오시냐, 팝콘TV에 오시면은 투야 지혜를 검색을 하세요. 만약 그래도 안 나오면은 미학의 사커팔 X나 아니면 토요일에는 유노 씨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못 찾으시면 팝콘TV에서 그 표시줄란에 이쪽 편에 보시면은 19금이 있어요. 19금에서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 보시면은 이런 스샷이 있는 창이 있어요.
다들 뭐 야릇한 사진이나 여자 사진도 있겠지만 만약 이 사진을 보시면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X파일이랑 혹은 유노 시네라고 하는 영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번 주 목금토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한국어 더빙 버전 올 시즌을 무조건적으로 다 보여주니까요 이거 꼭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디아블로 3를 각각 3000포로 빠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할 거는 디아블로 3입니다. 솔직히 전 디아블로 3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CD만 그때 한번 인기도에 휩쓸려서 한 1-2년 있다가 이렇게 뒤늦게 늦바람처럼 이렇게 사놓게 된 CD인데 그때는 컴퓨터 사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꼭 해야지 했는데 이제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전국구 시대는 모바일 게임 시대 아닙니까? 그만큼 최신폰 사양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진짜 똥손이고 잘은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스타크래프트 초창기 때만 해도요 A버튼밖에 못 써봤어요. 마우스랑 그만큼 제가 똥손을 갖고 있는 손 컴로는 아니고요 그렇게 잘 게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디아블로3를 하게 되면은 잘 못하고 답답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CD 안에 있는 제 정품 디아블로 3 이거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드 키는 분명히 제가 갖고 있고요. 일단 시드를 넣고요. 될까 모르겠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게임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 한 유저니까 말이죠. 일단 게임 시드를 넣고요. 내 컴퓨터에 가서 얘도 자동으로 인식을 못하네. 디아블로 3 해서 뭐 시청률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검은 사막의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간절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아직도 딸리나 봅니다. 아무튼 이번 주 6월 25일부터 26, 27일 팟콘TV에서 12시부터 방송을 해서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한국어 더빙 방영 영상을 시청을 하러 와주세요. 그 전에 수정해야 될 거 딱 이거 하나예요. 미확인 사건 파일 X 12시가 아니라 13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왜냐면 12시부터 13시 안까지는 디아블로 3 게임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꼭 시청하러 와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추억의 향수를 북돋아 드리기도 할게요. 그 오래 걸리죠. CD를 인식을 못하는 건가? 뭐죠? 너무 오래 걸리네요. 시디를 넣었는데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시디가 나왔대요. 뭐지? 뭐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깔아놓은 후에 여러분들에게 디아블로3 하는 걸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디아블로3의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게 됐어요. 일단 이 화면을 줄여서 이 옆에 화면으로 옮겨 놓을게요. 요즘 부금도 너무 저작권이 많이 많아서. 과연 이 컴퓨터가 진짜 제대로 디아블로3가 들어갈 때 안 들어갈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여러분, 이 업데이트 되고 다시 깔린 동안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해볼까요? 제가 유튜브를 진짜 시작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나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실직한 지가 작년이었고, 잠시만요. 작년 2019년도 10월 20일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요. 그때쯤에 편의점이 이제 인수되고 딴 사람한테 넘어갈 때 저를 잘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 점주가 아닌 새 점주는 너무 악덕업주더라고요. 뭐 1년이 지나면 줘야 하는 퇴직금도 그렇고, 뭐 건강보험료나 뭐 그 연금 같은 것도 들어주질 않고 말이죠. 너무 부담감이 크다 그러고, 자기는 여태까지 편의점 알바 쓰면서 퇴직금을 알바비 외에는 줄본 적 없다고 하는 냉혹하게 얘기하시면 저를 차단해버리고 아예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직 상태를 맞았죠. 그리고 그 다음해쯤 저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았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 점주가 다행히도 퇴직금 및 알바비를 포함해서 주셔서 좀 넉넉히 돈을 갖고 있을 때 컴퓨터를 오랜만에 켰더니 막간 게 많더라고요. 뭐 키보드도 그랬고 마우스도 그랬고 컴퓨터 파워도 나갔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 고치는데 돈 쓰고, 또 아버지 병원비 및 장례 비용으로도 들어간 돈이 또 얼추 있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유튜브라는 걸 빨리 해서 컨텐츠를,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만 세우는 게 거의 두어 달이 걸렸어요. 왜냐면은 12월 중순에서 말쯤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 빈자리에 대한 현타가 한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정확히 시작한 건 2월 초쯤이었고요. 그때 막 제가 할 줄 아는 거, 제가 아는 거라고는 편의점 알바 15년 존버한 고인물 그 아이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죠. 그 유튜브를 하고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귀신 목격담이나 뭐 그런 것도 해봤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시청률이나 뭐 그런 게 저절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코빅에서 그 ASMR로 약간 웃기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ASMR 한답시고 그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혹은 마이크 앞에서 먹는 소리를 녹음을 해서 ASMR을 들려드리기로 했었죠. 아무튼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표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싶었었던 게 X파일 한국어 버전 더빙 영상을 올리는 거였는데, 이게 여러 가지 꼼수를 썼는데도 다 차단되고 다 안 되더라고요. 아니 따 여타 어떤 새끼들은 뭐 외국어 버전으로도 올리고 막 실시간으로도 올리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뭐 제재가 안 가해지는데 왜 나는 가해지고 왜 이렇게 막힐까. 이 저작권이 한국에선 되게 엄한가 보다 할 정도였죠.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인증 좀 받고 할게요. 잠시 잠깐 끊을게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아, 잠시 인증 절차를 봤고요. 지금 현재 이 게임터 안에는 게임 디아블로3가 깔려있지 않아서 일단 게임을 현재 16기가가 되는 게임을 현재 깔고 있는 상황 중이고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디아블로의 첫걸음이 참 힘드네요. 오늘은 엑스파일 방송 못할 것 같은데요.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디아블로를 진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여타 유튜버들이 하는 디아블로를 좀 참고를 좀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왠지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생차 모르는 무시기로 한번 그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걸 잘 헤쳐나가고 잘 이겨내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디아블로 첫걸음으로 시작한지 어느덧 20여분이 흘렀는데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왜냐면은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일단 캐릭터 생성하고요. 그리고 게임 오픈월드로 좀 들어가 보고요. 게임도 조금 실행하다가 좀 방송을 접고, 그리고 이제 바로 팝콘TV 넘어가서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왠지 모르게 이게 잘 실행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까지 얘기했죠? 유튜브 시작한 거. 어쩌다 보니까 구독자가 제가 구독했던 것 중에 구독자 했었던 크리에이터 분들이 약간 의리삼아 구독을 해주신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은 뭐까지 이렇게 해주신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요 시청률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딱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저주받은 비디오 영상물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올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화 100화 때쯤, 100편쯤 되었을 때 그걸 올렸을 때 10편씩 올렸으니까 90편에서 100편 사이에 올렸던 것 중에서 제가 예전에 아프카TV에서 그 고스트캡 큰용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프카TV에서 처음으로 그 리플레이 하면서 귀신에 대한 걸 영상물을 많이 보여주던 분이셨는데, 그분을 오마주하고 그분을 기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거였는데 그게 1000명이나 조회수를 해서 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본 게 19금 썰이었습니다. 특히라도 제가 AV에 관한 이야기, 제가 알고 있는 AV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야한 썰 이야기 한 거는 그래도 몇백 명씩은 봐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일명 제가 나병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TV나 뭐 방송에서 조차서는 항상 나병 특집이라는 걸 생각으로 많이 했었어요. 뭐 SBS에서 개국 당시 했었던 토요 미스테리, 그리고 MBC에서 했었던 세상에 이런 일 뭐지 그 TV 특정 놀라운 세상 뭐지 아 그 현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KBS도 가끔 이제 연예인들 불러다가 폐가 체험이라고 한다 치고 뭐 놀래키는 화면 보여주는 뭐 그런 그런 뉘앙스를 치우는 남양 특집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 딱 세 가지가 유일하게 시청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틈틈이 나왔던 게 ASMR? 특히 먹는 ASMR도 있었지만 제가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하지 못할 그런 짓거리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그 개매너 떠는 소리라고 그래가지고 ASMR 중에 하나인데, 막 별의별 미친 짓 다 했어요. 막 자기 위로 하는 소리, 아니면 뭐 싱크대에다 오줌 싸는 소리, 아니면은 피자 위에다가 자기 위에서 나온 정액을 올려서 그 쳐발라 먹는 소리, 하여튼 개 이상한 소리 다 했어요. 막 똥꼬 땅 샤워기로 엉덩이 닦는 소리, 그리고 똥 싸는 소리, 뭐지?
남자가 혼자 사면 나는 그 있죠 호레비 냄새 없애는 소리 막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녹음해서 다 올린 적이 있어요. 아, 근데 마지막으로 올린 게 그 냉동 피자를 오랜만에 피자를 몇 개월 만에 사 먹은 거예요. 정통식 피자를. 그래서 마지막 피자 한 조각에다가 제가 진짜 제 점액질을 그 자기 위해서 올린 거를 이렇게 먹는 소리를 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과연 진짜로 제 정액을 올려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근데 그걸 올렸더니 시청률이 없어요. 아니 아홉 번째로 올렸던 게 자기 위로 하는 소리였는데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올린 게 자기 위로 해서 근데 진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개월 아 진짜 한 5개월인가 4개월 만에 먹은 피자를 먹었으니까 진짜 그 욕망의 그 먹방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더럽히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분처럼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진짜 너무 소스라치 놀랄 정도로 먹으니까 저도 모르게 텐트가 처지더라고요. 어 진짜로 그러니까 먹을 때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진짜 착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했다가는 진짜 뭔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초래하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놀랬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다운받는데 진짜 오래 걸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방송 이거 다운받는 동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올빼미라는 곳에 가면 말이죠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진짜 수많은 방송 제작한 그 이야기들 좀 해볼게요. 이게 다운받는 동안에 말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대문 문구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십니까? 귀신을 보았다 이래가지고 영상 파일 귀신 이야기들 한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가 아닌 팝콘TV에서 한국어 더빙 버전 X파일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띵작들 그런 것도 올리는 작업도 했었고요. 표현 좀 키워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실 일 있으시면은 제 채널에서 윤호 함께 귀신을 보았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거 보실 수 있어요. 총 100편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그리고 팝콘TV에서 미약의 사건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과 토요일에는 윤호 시네라고 해서 영화 및 애니메이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상들을 또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CCTV 잠깐만요. 아이디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먹히네요. CCTV 너 찍혀서는 뭐냐면 저희 집에 CCTV가 달려있는데 가끔 그곳으로 이제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놈이 있었는데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나타나서 꼭 쓰레기를 버리는 놈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매월 월요일 첫 번째 주 매월 월요일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월요일마다 집 맞은편에서 녀석이 나타나기만을 잠복 수사하는 수사 기록일지인데요. 이것도 올린 것도 있어요. 참 결국은 범인을 못 잡았죠. 그리고 윤호의 X파일은 저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 예지몽 못지않은 그런 거 꿈걸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가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소스라치 놀랄 만큼 그렇게 와닿아졌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던 방송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접었던 검은사막 모바일 M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바탕화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렸던 거고 이게 그나마 시청률이 많이 나왔었던 나방특집.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저도 겪었고 혹은 제가 어디선가 이어 들었었던 남을 통해서 들었었던 귀신 이야기 아니면 괴담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방송 소재였었던 방송 채널 바탕화면이고요. 그리고 윤호의 토요일은 뭐였냐면은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남들 다 즐거워할 토요일에 로또를 하러 저희 동네 로또 2등이 그렇게 많이 극악으로 많이 나왔던
순위 10위권 안에 들 만큼 로또 당첨자가 무하급수적으로 많이 나왔던 그 집 로또방. 주로 제가 가는 그 로또방 가는 그 길 영상물이나 혹은 ASMR로 영상들을 제작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제가 이때만 해도 올해 2020년도 2월달까지 한 달 내내 꽝 한 번 없이 연금 복권이 계속 당첨된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제가 로또화가 하고 연금 복권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돈이 없을 때는 나중에는 연금을 할지 뭐 로또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을 때 로또로 갈아타서 계속 했었죠. 지금 로또를 안 한 지가 어느덧 2주차가 넘어갑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5,000원씩 로또를 했었는데, 솔직히 로또 1,000원어치 주세요, 2,000원어치 주세요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덧 로또를 한지도 어느덧 편의점이란 몸 맞지 않게, 편의점 제가 15년 고인물로서 일을 하다가 로또도 거의 16년? 올해도 16년 차까지 접어들었죠. 그리고 윤호의 병행일지, 나 저도 뭐니뭐니 해도 저거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이야기를 딱히 못하겠더라고. 최근에 와서 이게 방송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시간적 여의치도 안되고 남자의 군대 얘기 또 누가 많이 또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참고로 이건 제 실제 제 부대 마크입니다. 저는 5군단 소속이었고요. 155mm 포 견인포를 썼고요. 신형이었고요. 지금 제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K9 자주포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윤호의 사건 파일은 제가 가끔 이제 저도 사기를 당해본 적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어떤 웃지 못한 사건과 해프닝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녹여놔듯이 이야기한 방송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호의 시탐 여행은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걸로 요리나 음식 같은 거 넣으면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사진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 함께 공유해보자 해서 윤호의 식탐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부금은 이제 기차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제가 이제 그동안 먹고 즐겼었던 요리들, 음식들, 사진들을 공개하는 방송이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 이야기, 제 주된 콘텐츠였죠. 이게 뭐였냐면은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겪었었던 이야기나 편의점 알바하면서 어떻게 타면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 꿀팁과 아이템, 그리고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겪었었던 이런저런 웃픈 일, 슬픈 일,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이야기를 했던 방송이고요. 솔직히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제가 주로 신사 가로수길점에서 14년을 일하고 2년을 신사역점에서 일했었는데, 신사 가로수길점이 없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다시 또 생겼더라고요. 여기서 일할 당시만 해도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고되고 일이 고되고 힘들고 지쳤어도요, 그 연예인 보는 재미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진짜 연예인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연예인하고도 말도 몇 번 섞어본 적도 있었고, 뭐 괜찮게 지냈었던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혼잣말 에세이. 혼잣말 에세이도 생각외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봐주시더라고요. 이거 말 그대로 제가 항상 가끔 혼잣말 하는 게 습관이 있거든요. 버릇 있고. 또 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천장 바라보면서 혼잣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그날 그날 하루하루 한 주 그리고 한 달여 동안을 제가 느끼고 겪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혼잣말로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는 방송이었는데, 이거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간헐적으로 영상 올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은근히 또 시청률이 많이 좋더라고요. 후원도 약간 응원과 댓글 못지않은 이야기를 많이 받아본 적도 있고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디아블로가 깔린 것 같아요. 게임을 일단 실행해 볼게요. 아 지금 이 컴퓨터에 또 될까 모르겠네요.
남들과 못지않게 좀 늦은 태보된 듯한 느낌으로나마 좀 늦게나마 디아블로3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좀 많은 응원과 바람 부탁드립니다.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남들과 못지않게 좀 유행도 좀 더디고 조만간에 뭐 아까 여기 영상 보니까 뭐 디아블로 4편도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디아블로3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좀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 수도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 어떤 크리에이터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수익이 창출이 되고 유튜브가 좀 잘 돼서 수익이 좀 발생을 하려면은 뭐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저도 좀 광고 쓰기라는 걸로 해서 좀 돈도 벌이가 좀 되면요. 일단 어머니 모시고 그 제주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 제주도 가는 길에도 혹시라도 괜찮은 카메라 살 수 있으면은 카메라 하나 딱 사들고 제주도 풍경도 찍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다는 한라산도 한번 가보고도 싶고요. 그리고 갈치구이, 갈치조림도 먹고요. 그리고 아무튼 일단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 여건상 글로 인해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특히나 게임으로 인해서 잘 될 수 있다면요 저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씨 좀 말로는 게임이 실행 중이라고 써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데요. 기다려 하는 걸까요? 일단 부금을 좀 끌게요 여러분. 왜 게임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실행을 눌렀는데 뭐가 더딘 건지 아니면은 이게 실행이 되고 여기 말로는 게임이 실행 중입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화면에는 뭐 안 떠 있어요. 에? 이게 뭐지? 리퍼 오브 소울 실행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이거? 에? 뭐지? 아 이게 좀 걸리나봐요. 제가 컴퓨터가 너무 이게 딸린 아 이게 지금도 딸리나? 와. 지금 디아블로 첫 걸음을 아이고 메모리가 4기가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저 이거 안 되나봐요. 오하 아 뭐죠? 메모리가 작아서 안 되는 걸까요 이거? 아 진짜로? 레알? 헐 저 메모리 부족해서 안 되나봐요. 와 여러분 이거 폭망각인데요. 아닌데? 아니 이거 된다고 그랬는데. 헐 여러분 어떡하죠? 와 이 폭망의 느낌 뭐죠? 게임 할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첫 걸음부터 이게 아이고야 지금 방송한 시간이 거의 39분이 지날 만큼 이렇게 길었는데 이 디아가 안 된다니 이게 와 메모리가 부족해서 안 된대요. 와 아 한번 더 실행 버튼 눌렀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되면은 아 이게 또 착잡하네요. 이렇게 떠요 여러분. 디아블로3 64비트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려면 최소 4GB의 물리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아 미치겠네. 이 아이콘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 와 이거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 진짜
이거 어떡하죠? 와, 참고로 제가 있는 여러분 이 컴퓨터 방이 에어컨도 없어요. 와, 미치겠네요 여러분. 아, 짜증나네. 지금 휴지로 이마와 콧잔등에 있는 땀을, 목 뒤에 있는 땀도 지금 하나둘 닦아내고 있습니다. 와, 미치겠네. 게임은 못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안 되는데. 게임 돼야 되는데. 와, 이거 되게 우울해지는데요, 여러분? 와, 설마 이제 또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걸까요? 빨리 하고 X파일 방송해야 되는데. 와, 미치겠네요,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 아, 나 미치겠네. 이게 용량이 없다고 이 게임이 안 된다고? 와, 아니 그때 당시 기준으로요, 2012년대 그 디아블로 나오고 정확히 2년 지난 2014년도쯤 되었을 때 약간 가격이 엄청 하향 그래됐을 때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이거 집어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했을 때도 보니까 튕기고 안 되더라고요. 거의 안 됐죠. 그래서 돈 벌면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디아블로3만 돌아가끔 만들자 해서 동네 컴퓨터점 가가지고, 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된다니. 이게, 와, 진짜 첫걸음이 이렇게, 하,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니 이게 안된다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진짜 돼야죠 이거. 한 번이라도 접속을 해보고 난 후에라도 뭐 튕겨라도 봐야 억울하지 않죠. 오늘 아침부터 인증기랑 흉한계정 그거, 와,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요 저 진짜. 이거 해야, 저 이거 해봐야 돼요. 아, 벌써 시간은, 금쪽같은 시간은 벌써 43분이나 지나고 있어요. 아, 나 미치겠네. 와, 진짜 와, 진짜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진짜. 아, 저 진짜 게임 하고 싶은데 진짜 이거 안 된다고요? 아, 미치겠네. 아, 부금을 걔 또 이따위를 또 틀어놔가지고 또, 아, 이제 고생한 거에 대한 보람이 없잖아요 이러면 진짜요 여러분. 예? 와, 와,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진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또 한번 끊고요. 일단은 이 남은 다운로드 용량 잠시만, 여기 뭐라 또 써있는데요. 게임 실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게임 성능이 좋지 않으면 게임을 종료하고 설치가 더 진행되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9GB 이거 일단 다운받는 동안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9GB 이거 만약에 다운을 못 받으면 말이죠. 미치겠네 여러분. 좀 미치겠습니다 진짜. 진짜. 아니 이거 디아블로 3 이거 첫 걸음부터 이게 삐걱삐걱한 생각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나머지 9기가 봤는데도 아마 한 2시간 또 걸릴 거, 1시간 좀 한 30분에서 40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걸린 동안 잠시 제가 팝콘 TV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방송할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제가 분명히 12시부터 17시까지 방송한다 그랬는데 지금 시각이 1시 35분이거든요. 와 12시에 와가지고 이게 일단 방송 준비를 좀 해놓을게요. 아유 제가 더 속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닌가? 이제 8기가 남았고요. 게임 한번 하기가 참 힘드네요.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미리미리 깔아놓을 걸 그랬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아니 팝콘TV는 또 오늘따라 또 왜 안 열릴까요? 일단 여러분 해본 데까지 일단 이거 다 다운 받아 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봬요. 뿅. 이거 너무한데? 뭐지? 야 그래도 너무한다 이거.
왜 또 팝콘 또 안 되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팝콘 왜 안 되지? 이건가? 아, 이거잖아. 아, 쏘리. 이미 프로그램 구동 중이라고? 어디? 없는데? 어? 이건가? 뭐야? 아닌데? 작업관리자를 확인해보라고? 뭔 개소리야 이거는? 어? 뭐 이상한데? 이게 더워서 이게 맛이 갔나 보네. 응? 근데 그거 어디 갔어? 화면 창.
질병 윤아입니다. 지금 방송이 디아블로 3를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게임 실행이 원활하게 안 되더라고요. 4기가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뭐 공고문을 뜨면서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신기일자하는 마음으로 아예 남은 데이터 용량을 다 다운을 받아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벌써 57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맞았다고 다운을 더 받은 후에 지금 팟캐스트 일명 팟콘티비 19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잠깐 부금을 잠깐 살짝 켜놓고요. 아, 성공했음 마음이 간절한데 지금 이 박스창 뭐 하나가 또 떠있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팟콘TV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버전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일단 제가 새 탭을 하나 또 열어서요. 아, 이럴 필요 없겠구나. 팟콘TV.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일단 디아3 다운받는 동안 아마 1시간 동안 아마 또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갔니? 잠깐 여기 좀 내릴게요. 탭이 아니라 아 이거는 아니구나. 여기다가 아 여기 계속 먹히네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3기가 남은 상태고요. 일단 좀 더 신기일자는 마음으로 좀 더 다운을 또 받아볼게요. 익스플로러를 열어볼게요, 여러분. 아, 힘듭니다, 여러분. 땀이 막 쭉쭉 나네요, 지금. 너무너무. 엄청 덥거든요. 컴퓨터 하기에는 이제 2기가 남았고요. 마저 다 올 100으로다가 다운을 받아놓은 후에 다시 한번 디아블로 3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디아 3가 이렇게 힘들다고요? 와. 어? 익스플로러 아니 또 오래 걸리네요. 지금 저는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방송 준비를 미리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녹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와. 1시간 1분이 걸렸습니다. 아씨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못 하고 있고 계속 이 다운만 받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속상하네요.
여러분들에게 아, 디아블로 3 이거 그 다운받는 거 이거 성공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또 이게 안 되니까 또 속상하네요. 아 익스플로러가 떴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컴퓨터가 너무 꾸져가지고 안됩니다. 잘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답답한 모습 보여드려도 죄송합니다. 지금 2기가를 넘어서 1기가하고도 978MB가 나왔구요. 일단 좀 더 다운을 더 받아볼게요. 만약에 이게 마지막 희망이고 보류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용량 다 다운받은 후에도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은 한번 디아블로 3를 실행을 해볼게 할게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은 아 어쩔 수 없습니다. 디아블로도 못 하는 거죠 또. 아 진짜. 플로가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 열리는 걸까요? 그러면? 네? 뭐가 잘못된 거죠? 아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 저는요 그 휴면 계정 블리자드 풀고 인증기 번호 따는 거 그것까지 풀고 그러면 게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게임 하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지금 1시간 4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얗게 조금 화면 깔려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익스플로러 창을 하나 띄워놨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팝콘 TV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팝콘 TV를 통해 들어가서 X파일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현재 남은 1.3754GB 더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의 동물의 숲 지금 부금을 듣고 계시고 있고요. 제가 뭘 많이 띄워놔서 그런 걸까요? 화면이 이렇게 많이 딜레이가 많이 되네요. 날이 아마 더워서 CPU 쪽이 좀 많이 어휴 벌써 100이나 넘어갔는데요. 아마 이게 블리자드 이 게임이 용량이 많이 다운 이제 981.29MB를 다운을 받고 있고요. 아 익스플로러가 지금 멈췄네요. 아예 네. 익스플로러는 아예 되질 않고 있어요. 팝콘 TV 가는 법 알려드릴 또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일단 익스플로러 끌게요. 너무 용량을 많이 땀 받아먹는 거면은 아 현재 426MB가 남은 상태고요. 이거 다 받은 후에도 실행을 했는데도 안 되면은 아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된다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은 뭐
여기서 그만하고 바로 이제 팝콘TV 넘어가서 X파일 한국어 더빙 방송을 오늘 할 거고요. 오늘은 좀 늦게나마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녁 6시까지. 왜냐면 오늘은 방송이 좀 늦어진 관계로 좀 더 방송을 또 할 거고요. 아 진짜 48메가 남았습니다. 끝. 와우,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와, 인내심 승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이렇게 다 받았고요. 뭐라고 써있죠? 이제 다 된거죠 여러분 이제. 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제발 제발 나와라. 저 만약에 디아블로스로이 되면요 바로 캐릭터만 생성만 하고요 그냥 게임은 내일부터 또 다시 하겠습니다. 미치겠는데 이거. 실행. 제발 제발. 제발. 야 CD 다 깔았어. 제발. 제발. 게임이 돼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네. 여러분, 부금도 다 끝나갑니다. 이 부금이 정확히 1시간 1분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을 넘어가고 있어요. 와. 보죠? 잠깐 부금 좀 끌게요 여러분. 아 이게 불안하네 또. 정확히 디아블로3 첫걸음을 내딛는데 1시간 9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임의 파일을 진짜 100% 다운받을 받고 원활한 시스템에서 더 받아서 더 100% 다 다운받은 상태에서 지금 실행 버튼을 눌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게 떴습니다. 디아블로 3 64비트 클리언트를 실행하려면 최소 4GB의 물리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4기가 그 물리 엔진이 안 되나 본데요. 미치겠네. 저 오늘 헛선질 한 겁니까, 그러면? 오늘? 와, 진짜. 진짜 안 되는 거야, 디아3? 진짜? 진짜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거? 와 진짜 억울해요.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저 진짜 게임 하고 싶은데. 아니 소득이 없잖아요 이거. 예? 와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와 아침 11시부터 인증기 실패하고 휴먼계정 락 풀고 게임을 하려고 했더니 메모리 4기가가 모자라서 안된다고? 와 제가 알기로는 제 이 컴퓨터가 디아블로 3 돌아갈 만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게 맞는데 이거 봐요 이거
와.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여러분, 댓글 혹시 달려 주실 수 있으면 달려 주십시오.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디아블로 3 이거 해결하는 법 알려 주십시오. 저 휴면 계정 락도 풀었고요. 인증 번호도 받았어. 인증기도 받았고요. 그 CD, DVD, RW 이거 다운 다100%다 받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문구가 뜨거든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 제 수준에 맞게끔 좀 댓글이나 답글 좀 달아 주십시오. 저 디아블로 3꼭 한번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캐릭터도 생성하고 땅이라도 좀 밟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디아블로 3 첫걸음 말 그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윤호의 디아블로 3 첫걸음. 아, 못하게 된 사연을 이제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